하야, 현자입니다. 오늘은 진짜 체크할 것이 많습니다.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오세요. 첫 번째, 웡스토랑 메인 이벤트. 1일 주간 시즌 미션이 오늘 모두 마감이 됩니다. 웡스토랑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전부 받으세요. 웡스토랑 메인 메뉴 보상을 전부 받으시고요. EXP 경험치 보상. 꼭 잊지 마세요. 진짜 꼭 받으세요. 그리고 혹시 저번 주 이벤트인 웨이브의 펀치킹 보상을 놓치신 분 계신가요? 웡스토랑으로 이동한 뒤에, 여기 이동한 뒤에 2층 아카이럼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 NPC 여기 웨이브가 있습니다. 그 웨이브를 클릭하고 보상을 수령한다를 누르시면 지난주에 못 받았던 펀치킹 보상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펀치킹 보상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꼭 받아가세요. 그리고 웡스토랑 라스트 오더 이벤트도 오늘까지입니다. 이거 보상 다 받으셔야 돼요. 총 1만 마리를 잡아야 모든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으셨다고 해도 오늘 1만 마리 다 잡으시면 모든 보상을 전부 받아갈 수 있으니까 아직 1만 마리를 못 잡으신 분들은 오늘 전부 잡으시고 보상도 전부 수령하세요. 아, 웡스터랑 코인샵은 오늘까지가 아니라 일요일까지입니다. 일요일까지. 아직 수목금토일 5일이란 시간이 남았지만 잊지 마시고 꼭 모았던 코인을 전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몬스터 라이프 잼도 목요일날 한번더 재입고 되니까 못나잼은 오늘 꼭 미리 사주세요. 두 번째, 하이퍼버닝. 하이퍼버닝 효과와 보상 수령이 오늘까지입니다. 다다다다다다다. 최대한 레벨업 오늘까지 진행하시고 버닝 보상 꼭 오늘 밤 11시 59분 전까지 모두 수령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, 칼리의 여정. 칼리의 테라버닝 효과와 보상 수령이 오늘까지입니다. 아직 보상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꼭 수령하세요. 다 받기, 보상 받기. 더불어 칼리의 바람 이벤트는 다음 주 수요일인 3월 8일 밤 11시 59분까지니까 아직 출석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출석하셔서 전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이 극성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. 네 번째, 버닝월드와 리프. 버닝월드의 육성기간은 내일 3월 2일 목요일 아침 7시 59분까지입니다. 왜냐면 점검이 그때부터 하거든요. 비록 오늘까지는 아니지만 버닝 리프가 내일 목요일 3월 2일 10시 점검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꼭 육성을 마무리하시고 버닝 리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 버닝 리프 기간은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3월 15일 수요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. 버닝 리프는 리프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 월드로 최대 5개까지 이동이 가능하고요. 최대 캐릭터 슬롯 49개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캐릭터 슬롯이 뚫려있지 않아도 월드 리프가 가능합니다. 버닝 리프 하실 때 코인샵에 있는 물품 다 가지고 월드 리프 하는 거 기억하시죠? 코인샵은 월드당 물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버닝 월드에서 모은 코인은 버닝 월드에서 오늘 미리 사용하신 후에 그 물품을 가지고 일반 서버로 가져오시면 창고 이동이 가능한 물품들은 일반 서버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꼭 오늘 다 미리 사놓으시고 3월 2일날 월드 리프 하세요. 더불어 길라잡이 보상도 월드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받고 월드 리프 하시길 바랍니다. 길라잡이 보상도. 내일부터는 슈피겔만의 반지 상점과 페어리브로의 황금마차 이벤트가 시작됩니다. 페어리브로는 다들 많이 경험하셨죠? 1시간 메이플에 접속하시면 출석을 할 수 있고 출석을 하시면 출석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상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 7개부터 91개까지인데요. 극한의 성장의 비약이 2개 있고요. 또 라이딩 교환권, 뭐 태풍 성장의 비약도 있고 마네킹 교환권, 뭐 커밋 쿠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접속하셔가지고 내일부터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. 중요한 것은 이 슈피겔만의 반지 상점인데요. 레본몬을 잡으면, 레벨범위 몬스터를 잡으면 슈피겔만의 반지 상점에서 쓸 수 있는 코인 같은 개념의 시크릿 티켓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게 사냥하면 나오는데 이 시크릿 티켓을 많이 모아서 다양한 이벤트 치장 반지나 이벤트 전투링들을 반지 상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레본몬을 잡아서 하루에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시크릿 티켓은 200개입니다. 200개가 전부입니다. 그런데 레본몬을 사냥하다 보면 탑 시크릿 티켓이라는 티켓이 드롭이 됩니다. 근데 이 티켓은 교환이 가능해요. 이 티켓을 사용하면 시크릿 티켓 20개가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사냥을 열심히 해서 티켓을 모아 다양한 반지를 살 수도 있지만 탑 시크릿 티켓을 경매장에서 구매하셔서 원하는 반지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.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슈피겔만의 반지 상점과 황금마차 이벤트는 그리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스무스하게
스무스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꼭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퀘스트 받고 시작하시는 것은 잊지 마세요. 퀘스트 받으셔야 됩니다. 하지만 오늘 꼭 해야 하는 것들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혹시나 오늘 꼭 해야 할 것들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귀찮으시더라도 오늘만큼은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보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